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잠깐의 방심이나 순간적인 실수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개문사고인데요. 도로의 가장자리나 좁은 골목길에서 정차를 했다가 무심코 문을 열었을 때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등이 부딪히는 개문사고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의 비상등은 내 차가 비상상황임을 알려 주의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자동차에는 비상등 외에도 안전을 위해 장착되어 있는 또 다른 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문 안쪽 도어 트림에 있는 도어 등입니다. 커티시 램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단어 뜻대로라면 예절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램프는 차량이 정차 혹은 주차 시 문의 개폐 상황을 타인에게 확실하게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의 옵션으로 소소한 옵션이지만 나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들의 경우는 등이 들어올 것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들어오지 않는 차량들이 있고 그래서인지 일명 바보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또 등은 들어오지만 깜빡이는 것도 아니라서 그 존재가 명확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어등을 좀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DI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개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릴 때는 문에서 먼 쪽에 있는 손을 사용해 문을 열면서 고개를 뒤로 돌려 살피는 버치리치 습관이 필요하지만 잘 지켜지질 않지. 특히나 저녁에는 사물의 인식이 어려워져 더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때 자동차 도어등의 역할이 발휘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차도 문을 열어보면 등이 켜지기는 했지만 밋밋하고 눈에 띄거나 경각심을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하지. 그래서 내가 도어등의 램프를 무빙 램프로 교체를 해서 좀 더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보려는 거야. 준비한 램프는 이렇게 생겼어. 원래는 바이크의 턴 시그널 용도로 나온 건데 길이가 8cm 정도의 양면 테이프로 붙일 수 있게 돼 있고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무빙이 되는 램프야.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가장 먼저 도어 트림을 분리해야 하니까 여기 위쪽 트위터를 헤라를 이용해 틈에 끼워 당겨 고정핀을 빼내고 안쪽에 연결된 커넥터를 빼내 완전히 분리를 한 다음 여기 손잡이 아랫부분을 보면 작은 커버가 있는데 일자 드라이브로 커버의 위쪽 틈에 끼워 당기면 커버가 벗겨지고 안쪽에 고정된 십자 볼트를 풀어서 빼내고 트림의 좌우측을 손으로 당겨 고정핀을 모두 빼준 다음 도어 트림을 위쪽으로 살짝 밀어 올리면 분리가 되는데 나머지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하면 도어 트림이 완전히 분리가 되게 돼 있어. 다음 도어 트림 안쪽 하단에 있는 도어 등에 연결된 커넥터를 모두 분리해낸 다음 도어 등의 흰색 플라스틱 커버를 살짝 누르면 붉은색 커버와 쉽게 분리가 되고 다시 흰색 플라스틱 커버와 붉은색 커버를 분리하고 흰색 커버에 결합된 램프를 살짝 돌려서 모두 분리를 해주고 준비한 램프의 배선을 흰색 커버의 안쪽에서 끼워 뒤로 빼낸 다음 램프를 흰색 커버 안쪽에 붙여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 램프의 배선은 트림 쪽의 커넥터 배선에 연결해주면 되는데 나는 조금 깔끔하게 전선 무탈피 커넥터로 연결을 해줄 거야. 도어 트림은 분해 반대 순서로 조립을 해주면 되겠지. 모두 끝났는데 어때? 밝기도 밝아지고 무빙이 되니까 좀 더 멋스럽고 눈에도 잘 띄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모든 개문사고는 문을 연 운전자의 책임을 더 크게 봅니다. 더치리치 잊지 마시고요. 내리기 전 주위를 살피시고 천천히 문을 열어 램프와 같은 등화장치로 개폐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